양보를, 네. 그러면 더 양보를 할 겁니다. 자, 저 교환은 좀 의미가 있었죠. 네, 그리고 꽉 막아두니까. 네. 네, 흙. 그 7점이죠. 전체가 곰마가 되어버렸어요. 네. 자, 저런 교환들 때문에, 네, 꽉 막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흙의 길이 바쁘게 됐습니다. 밀고 나갔습니다. 네, 북경에 있는 아이간 중국 기온보다 훨씬 더 잘 저는 게 항주 기온입니다. 그 정도로 네, 중국은 바둑에 대한 부품이 대단합니다. 네. 자, 제1회 대한바둑협회 장배는요, 최강부 프로기사들의 그런 대국 말고도요, 네. 뭐 중고생부, 뭐 초등학생부, 또 연구생부 등 뭐 네, 많은 부들이 그렇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네, 대회를 진행이 되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어요. 체육부로 가면서 네. 네, 일단 그런 아마추어이 더 활발해진 것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아까 말씀대로 그 2010년도에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도 이렇게 페어 종목이 금메달이 더 걸려있죠. 네, 메달이 좀 적어서 아쉽습니다만, 세 개입니다만 네. 페어 바둑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대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이 바둑은 계속 전투인데요. 흐름은 어떻습니까? 흐름은 아무래도 네, 백이 조금 두기가 편하죠. 네. 자, 제1회 대한바둑협회 장배 최강부 결승전입니다. 목진석 이민진 조대, 허진 박소연 조입니다. 특히나 그 허진 조단은 갓 입단한 새내기 네, 기사인데요. 저도 이름을 많이 못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이름으로 볼 때는 네, 백을 든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만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보면 또 대단한 실력이죠. 네. 네. 저런 모양은 항상 상용 수법이 되겠습니다. 젖혀서 단수를 몰고 있고 네. 당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페이스는 현재 백어 페이스인데요. 그 수가 초반에 갈라치지 못했던 점, 두 번째는 혹으로 부풀 자리를 네, 늘어서 먼저 네, 그 는 수, 뽀구대는 급수를 당한 것이 아팠습니다. 프로바둑에서는 정말 미세한 그 틈새를 비집고 우위가 결정됩니다. 자, 뿌리를 끊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페어 바둑을 많이 두다 보면 또 커플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커플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그런 수를 못 받느냐 이런 식도 네. 되겠습니다만 절대 그렇게 질책을 하는 건 페어에서 가장 그렇죠. 안 좋습니다. 네, 저도 두면서도 어찌나 미안하던지요. 네. 자, 기분 좋게 백이 늘어가고요. 네. 흙은 이제 좌변 쪽 한 점을 끊어가겠죠. 네, 저곳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씌워왔죠? 씌워왔어요. 씌워오니까 나아 일자로 가서 이렇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끊기니까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건 당연하고 또 하나 끊고 네, 네 밀어가니까 이건 하나 젖힐 수밖에 없고요. 자, 호구를 쳤습니다. 하나 늘을 때 젖혀간 수가 좋았어요. 받으면 손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흙도 못 받고 젖혀서 음수를 물어보고 뿌리를 끊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 몰아두는 게 좋았죠. 몰기 전에 지금 현재 네, 하나 몰아두고요. 네, 몰아두고 네, 잇고 잠깐 뛰었나요? 네. 이걸 막고 여기 막아서 뿌리를 끊었습니다. 이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붙였는데요. 이거는 일단 늘어서 여기를 맞아야 되는데 늘었죠. 여기를 호구를 쳤어야 된다. 아, 이쪽을 받지 않고요.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여기를 젖혀도 되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요? 물론 이렇게 안 두겠지만 이렇게 네. 하는 건 백이 망한 거죠. 이쪽을 두어서요? 그렇죠. 네. 두고 딸 때 젖혀버리면 바둑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는 안 둘 겁니다. 어, 그러면 급한 자리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시점보다는 훨씬 바깥이 나올 때 시원하게 나올 수 있었는데 네. 이걸 놓으니까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받아주고 두면 득인데 이걸 빠져버리니까. 그 수가 좋았죠. 네. 뭐 어떻게 안 받을 수 없으면 꽉 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수가 또 타이밍이 좋았는데 이어보세요 한번.
이쪽을. 이쪽으로요? 그러면 내수내수인데 이으면 갖다 뭐 붙여도 느는 맛이 있어요. 여기를 줘야 될 텐데 여기를 조이면 먼저 죽습니다. 네. 근데 이게 먼저 거치는 수가 있네요. 받으면 뒤로 두어서 접수가 되죠. 네. 수상전의 요령입니다. 들여다 할 수 없이 이렇게 수능할 때 나갈 수밖에 없었고 찝고 넘어가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너무 굴복이죠. 나중에 아니 들어가고 놓고 또 들어오면 못 살아 있어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양보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또 놔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두어서 지금은 이렇게 꽉 막을 수가 있었어요. 여기 찌르는 수가 없기 때문에. 찌르는 수가 있고 이어져 있으면 먹고 치중 가면 골치 아파지죠. 지금은 이제 할 수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허그 치는 네. 게 좋았네요. 그러니까 밀고 나갈 수밖에 이거 할 때 다른 곳을 두면 띄워버려요. 이제 두 점은 폐석입니다. 할 수 없이 그렇게 나가고 넣으니까 이을 수밖에 없고. 이건 향마가 아주 경쾌하죠. 백은 시원하게 나가고. 네, 또 나가주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래짤 하나 넣어서. 네. 입구자 또 씌움 당하면 괴로우니까 좀 잠깐 중앙을 지켜줍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백은 집도 얻게 되고 공격도 네, 또 이걸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갖다 붙이는 건 당연한 점이고 젖혀서 단수 몰고 있는 것까지는 행마법입니다. 씌운 나와 끊는 게 통렬 했어요. 자 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자고 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잘 두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건 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안 받고 이렇게 머리를 빠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자, 여기서 이곳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 몰에서 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순서가 다 바뀌어질 수도 그렇지. 있고요. 이건 이렇게 해두고 이제 알아서 네. 백이 도구라 이거 잡느냐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침착하게 늘었고. 이런 게 요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까지 진행이 네.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은 아무래도 백이 현재는 좀 편한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목진석 이민진 선수의 호흡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되는 수순 보시겠습니다. 네. 네, 두대극장 워낙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큰 이변이 없는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 수만 삐걱하면 또 역전입니다. 자, 사실 이 페어 대회를 하면서요. 여자 기사들의 수가 적기 때문에 네. 그 선택권이 있는데요. 그렇죠. 또 이민진 선수와 목진석 선수는 사는 동네가 비슷해요. 네. 두 기사 모두 같은 차를 타고 올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호흡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대화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나를 자를 지켰습니다. 네. 자, 저 붙여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붙으면 그냥 저렇게 나를 지키면 건너 붙이는 수가 있었어요. 보여드리겠지만. 네. 그러니까 한 발짝 물러나서 붙였죠. 자, 저때 다가서는 수가 행마법입니다. 네. 자, 또 갖다 붙여보는데 가는 길에. 저럴 때도 잘 보셔야 돼요. 가만히 양보로 하는 것이 좋았죠. 이렇게. 저 붙인 수는 허진 선수가 두었는데요. 네. 이미진 선수가 침착하게 잘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서는 것도 좋은 수입니다. 저때 눈목자의 이제 타겟법입니다. 어깨를 짚고 넘어가서 아래다 붙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벌써 이 대국을 둔 두 결승 대국자는 상당히 기분이 좋겠습니다. 네, 뭐 시작이 일단은, 정말 좋겠죠. 네. 일단 그 3월 달에 벌어지는 대회는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뭐 팀들 간의 네.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3, 40년 전에 입단할 때 여류기사가 딱 한 명 있었죠. 조용숙 구단. 네. 3단입니다만. 네, 요즘엔 여류기사가 40명쯤 돼서